저는 귀신 잡는 해병. 저는 서울 근처에서 으로 형이면 좀 초초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초 간단. 벌써 망했는데.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낯선 향기가 나는 생활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 K 방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잖아요. 아, 제가 또 핀란드 군대 얘기를 여기저기서 조금씩 토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 K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이게 또 K벼락치기라고 벼락치기에 대한 기술을 제가 좀 배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을 검색을 해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융합까지 하시는 인류를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아, K 성격이잖아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게 모두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발전하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업 영역의 디펜즈, 우주항공, 지휘통제, 지휘통제, 감시정찰, 태양시스템, 지상? 사업을 다양하게 하시네요. 예. 지휘통제 뜻 아세요? 지휘통제요? 아니, 실례 좀 나이가 34입니다. 저보다 조금 저보다 4년 더 한국에 오래 계셨지만 뭐 지휘를 하면서 통제도 하고 어떤 뜻인지는 알죠. 예.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데 5분짜리 홍보 영상 있네요. 이거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주로 로켓이 발사되고 있는데 지금 분리됐어요. 이게 지금 그 위성인 것 같은데? 잠시만, 레이다. 무인 체계까지. 그러니까 육해공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감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감시. 제가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 뭐 우주부터 하늘 땅까지 뭔가 다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만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아까 그 봤던 그건데? 소형 싸위성? 이게 그 핵심인 거잖아요. 얘가 있어야지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사람한테 정보가 와가지고 그걸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지금 이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싸위성. 오늘 질문만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말했죠.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좋은 질문이다. 아, 이왕 공부할 겸 딱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 중요하네. 다기능 레이더는 임무를 동시에,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그런 레이더인 것 같은데요. MFR. 이따가 좀 아는 척 해야겠다. 아, 이게 벼락치기도 정도껏 해야지 벼락치기지 이게 너무 과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시겠죠? 네, 드디어 하나 시스템 직원분들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자기소개서라니. 혹시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시스템 항공우주 PM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장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상레이더 체계 1팀 김정우 전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하나시스템에서 어떤 담당하고 계신지 한 번씩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항공우주 PM팀에서 통신위성 사업과 그리고 정찰위성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 달성하기 위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전문가님은? 네, 지상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MFR? 네, 맞아요. 이거랑 관련된 거죠? 네. 멀티펑션 레이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영어를 좀 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 뵙기 전에 조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공부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 초초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초초초. 초초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간단. 초간단. 초밀접.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사람들을 밀접해가지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 벌써 망했는데. 우선 하나도 맞는 게 없네요. 아니, 그건 압니다. 초융합. 아, 네, 맞습니다. 예, 초융합은 있었습니다. 예, 융합. 뭔가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십니까? 네, 우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체계와 부체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 체계 업무를 진행할 때 부체계들을 융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체계를 융합한다.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초지능, 초융합, 그리고 네. 초연결을 만드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지능, 연결, 그리고 융합. 보통 방산하면은 탱크 아니면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주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기술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전시 상황에서는 무기 체계만큼이나 통신과 그리고 감시 성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네. 근데 적군은 아군의 통신기지 시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통신기지 시설부터 공격하려고 들 겁니다. 아, 그렇죠. 거기 이제 뭐 서로 연결 못하게, 맞습니다. 전화 못하게. 맞습니다. 아.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우주에 있는 통신위성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밤이나 낮 상관없이 기상 환경이 되게 좋지 않는 뭐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자욱한 환경에서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을 저희가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야, I totally understand. 예. 진짜 외국인 맞으시네요. 발음이. 예? 아니 뭐 이게 이제 그 편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예. 핀란드도 징병제라서 레오님도 군대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핀란드 군대와 한국 군대는 얼마나 다른지 혹은 비슷한지 알아보고 또 어색함을 깰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군대 얘기는 남자들이면 빼놓을 수 없죠. 네,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를 전역을 했습니다. 해병대는 만만치 않은데요. 저는 서울 근처에서 행정병으로 입학했어요. 육군 행정병. 행정병이면 좀 쉽지 않나요?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정병은 좀, 아, 행정병. 저는 뭐 이제 포병이었는데 포병이었는데 그쪽에서 특수 쪽으로 가가지고 탱크랑 관련된 임무도 좀 있었고 부사관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러면 군 생활은 얼마나 하신 겁니까? 군 생활은 뭐 기간이 중요하진 않아요.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네, 군대인가요? 네. 거기도 병장하고 이병 이런 게 아, 있어요? 있죠. 핀란드는 네. 스키 부대가 있잖아요. 아, 스키 부대가 있냐고요? 저희는 모든 부대가 스키 부대입니다. 아... 저희는 행정병도 스키 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인들이 다 스키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스키 타면서 행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두둑 내고? 그렇죠. 네. 저희가 겨울이 9-10개월 정도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게 그 스키가 기본으로 잠자면서도 스키를 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저도 궁금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가장 빡신 훈련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행정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훈련 대부분 열애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빡센 거는 밤새 타자치는 거.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해요. 진짜 힘들거든요. 직급이 낮을 때는 키보드만. 마우스는 상병 이상서부터. 굉장히 힘든 일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 레오 씨의 대한 외국인 능력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케이프 군필자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짤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머리 스타일과 악세서리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군대 내 보직은? 이분은 이제 끝판왕 아닙니까? 저 정도 머리면 거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약간 최종 보스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이 정도면 예비군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행보관. 네. 군대 갔다 오신 거 맞습니까? 해병대는 머리를 이제 돌격 머리로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머리를 한 순간 이제 근데 저희도 이런 머리는 없었는데 아니, 한국에는 이게 국룰이에요. 국룰이에요, 저거. 아, 행정. 그래요? 네. 저 진짜 몰랐어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중대장은 오늘 너희에게 땡땡땡. 중대장은 오늘 너희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중대장은 오늘 너희에게 아빠다. 아버지다. 이거는 항상 듣는 항상 딱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면 중대장 이것도 행정인가요?
아, 저희는 행정적으로 많이 만나니까 아. 저런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아, 항상 실망했다. 네. 아유, 진짜 어느 나라 군대? 저희 해병대는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중대장님께 항상 아.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야. 해병대 화이팅. 자, 다음 질문에 가장 알맞은 것 대답은 내가 좋아, 얘가 좋아. 이거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근데 자대 배치 받으면. 예, 저는 둘 다 싫다고 했습니다. 아, 혹시 핀란드에서 뭐 노란 명찰 주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죠? 혹시 그런 거 뭐 갈고 다니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노란 명찰 뭔지 아세요 혹시? 경고 받은 거 아닌가요? 관심사병. 아, 관심사병. 저희는 그런 거는 따로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걸 붙이나요 한국에서는? 저희 때는 있었어가지고. 아, 저 같은 경우는 병장님이 좋습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병장님이 좋습니다. 아, 이거 좀 다른데? 밖에서 훈련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행정병들은 딱 1번이거든요. 병장은 좀 그래도 유순한, 이제 나가야 될 사람이니까. 욕을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상병님이 좋다고 해야죠. 자, 사진을 보고 해당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아침이 얼마 안 남았다, 약간 터널 끝이 보인다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이제 핀란드 군 생활 같은 경우는 길지 않다 보니까 뭔가 입대하자마자 끝이 보이잖아요. 왜 초반부터 펀치라며? 펀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군 생활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컨텐츠에 앞이 깜깜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정답은 신분 교대를 위해 자고 있는 다음 근무자를 깨우려는 순서의 근무자. 이게 저 손 전등이구나. 해병대는 이제 불침묵 가기 전에 일어나 있어요. 이런 문화를 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뭐 멘트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 역시 이게 같은 군대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시죠? 진짜 궁금한 거죠? 네. 아까 하나 시스템 홍보 영상을 보다가 영상 속에서 레이더 같은 것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제 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레이더들은 대부분 뭐 자동차나 날씨에 들어가는 기상 레이더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네. 혹시 예.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무슨 뜻 같으세요? 굉장한 기술이겠죠. 그렇죠? 예. 말 그대로 땅에서 공중에 있는 표적들을 유도해서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유도해가지고 맞춘다. 네. 그런 쉬운 뜻이었군요. 그럼 MFR은 무슨 뜻이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펑션도 하고 그런 이제 레이더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 MFR이라는 건 이제 다기능 레이더라고 우리나라 말로. 다기능. 네. 탐지, 추적, 요격까지 복합 임무를 한다고 해서 네. 다기능 레이더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레이더는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이더가 우리말이 그냥 쉽게 설명을 해줘서 유도 무기 체계의 눈이라고 이거 좋다. 그러니까 이 날아오는 표적을 정확히 조준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생각해보니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되었다라는 걸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정도의 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천궁2에 들어가는 수출형 레이더를 22년도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했고요. 특히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중동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수출형 레이더는 해외 선진국과 동등한 성능을 내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A사 레이더? 네. 야,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어쨌든 많이 되고 있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한국의 방산 능력이 인정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워낙 기술도 많고 하시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었거든요. 이 정도 궁금한 거면 유튜브 그만하시고 저희 회사에 제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행정병. 그냥 장난으로 말씀하시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초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형 싸 위성을 봤거든요. 그게 이제 통신 위성인 거죠? 통신 위성과 그리고 관측 위성이 있는데요. 통신 위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상에 있는 통신 기지국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거리에 제약 없는 통신 위성을 운영하는 서비스고요. 소형 사 위성 같은 경우는 네. 레이더파를 이용해서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이제 전시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네. 통신이 끊기지 않아야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이 통신 위성을 활용하게 되면 우주에 있는 통신 위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거리에 제약 없는 통신 위성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사업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악천 누나 그리고 밤낮 상관없이 레이더파를 활용해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이점들이 있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표면을 뭐 그 소용돌이가 있든 뭐 태풍이 오든 이걸 계속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소형사업 위성 같은 경우는 레이더파를 이용하는데요. 네네. 이 레이더파를 이제 우주에서 지상으로 쏘게 되면 예.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활용해서 네. 지용도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레이더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빛이 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러한 뭐 안개나 뭐 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형사업 위성에 대한 강점이 있는 겁니다. 아... 우주에 대형 스캐너기가 있습니다. 스캔 같은 경우는 그 화면들이 찍히게 되는데 그게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한 화면을 네. 찍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선명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외선 통신 위성을 이제 네. 저희 영문으로 번역했을 때 LEO라고 하거든요. LEO. 이름이 같지 않으십니까? 제 예, 이름이죠. LEO, 레오. 네. 예. 이거 좀 3% 정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한외국인의 관점에서 오늘 두 분의 설명을 딱 들었을 때 대한민국은 믿고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은 느낌? 네, 그럼 레오님이 지금까지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셨는지 간단한 OX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퀴즈요? 네, 퀴즈. 뭐 이 퀴즈인가요? 뭐 상금도 있는? 야, 환화 시스템에서 이렇게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굉장히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OX 퀴즈로 한번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기술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기술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는 데 있다. 이거는 뭐 O 아닌가요? 초초초?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나 시스템의 사업 영역은 우주, 항공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너무 쉽게 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한정 찍으면 안 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펼쳐질 수 있는데. 저희는 우주 항공뿐만 아니라 감지 정찰이나 지휘 통제, 그리고서 해양 지상 시스템에 아울러서 여러 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더 확장. 한정 찍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기능 레이더는 유도 무기 체계의 두뇌에 해당한다. X죠. 정답입니다. 네. 뭐라고 했죠, 제가? 눈. 아, 맞습니다. 제가 눈이 커가지고, 아. 네, 그래서 기억했습니다. 아. 자,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는 현재 중동 지역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은 X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데. O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2년도에 네. 아랍에 이미 수출을 했고요. 올해 네. 사우디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일부러 틀리신 거죠? 예. 마지막 문제. 소형 사우디 위성은 낮과 밤 관계없이 관측이 가능하지만 악천 후에서는 관측이 어려울 수 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정답입니다. 빛이 필요 없고 그리고 네. 안개나 이런 눈과 우박들이 오더라도 레이더파가 지상을 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악천후에도 관측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 시스템의 좀 일일 홍보대사로 제가 좀 자격이 주어질까요? 진정한 저희 K방산을 이해하는 저희 하나 시스템 홍보대사가 되신 것 같습니다. 방산이라는 게 안전성, 뭐 보안성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많이 공부를 하고 기울여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